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빠 공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버타운에 가고 싶은데 도대체 얼마나 대기를 해야 하느냐 입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많이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요즘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저희도 실버타운 갈 때마다 또 여쭤보는 게 바로 얼마나 대기해야지 입주할 수 있나요? 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공빠TV에서 열심히 발로 뛰어서 알아낸 특급 비법을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비법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영상을 올리기 전에는 공실들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죠. 네, 저희가 이제 2021년? 작년 1월부터 올리기 시작했죠. 네, 올리기 시작했죠. 또 마침 그 코로나 막 시작이 되고 이래서 또 그런 영향도 있었고요. 네. 근데 저희 공빠TV 덕분이라고 저희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뒤로 실버타운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거죠. 네. 실버타운의 진가를 알고 많이들 입주를 하셔서 지금은 거의 공실이 없다시피 하고요. 저희 공빠TV에서 한 20여 곳을 골라서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 20여 곳도 한 두세 곳 빼고는 거의 다 만실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좀 들어가고 나서 영상을 올렸어야 되는데 저희도 대기를 한참 해야 될 것 같아서 5, 6년 남아있긴 한데 지금부터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들은 저희 공빠TV를 보고 아, 실버타운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찾아보시고 몇 개를 이제 전화를 해보신 거죠. 근데 전화를 해봤더니 다 대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체험도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상태가 되니까 너무 실망을 하시고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영상을 왜 올리냐. 대기인데 지금 다.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 들어갈 수도 없는데 여기 좋다 저기 좋다 해봐야 뭐 하냐. 이러면서 막 불평을 하시는 그런 댓글을 본 적이 있어요. 해외에서도 많이 이메일도 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는데 저희가 좀 사실은 답답해요. 국내에 계신 분들도 2, 3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외국에 계시면서 미리 대기하는 것도 좀 애매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좀 대기하는 게 어려우실 것 같은데 딱 부러진 답을 해드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난번 어떤 분은 또 해외에 계신데 국내 실버타운을 한 바퀴 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일부러 2주 시간을 내시고 한국에 오신 거예요. 와서 그때부터 이제 전화하고 찾아다니기 시작하셨는데 막상 가보니까 여기도 대기, 뭐 저기도 1년 기다려야 된다. 여기는 뭐 3년 기다려야 된다. 막 이렇게 한 서너 군데 다녀보시고는 이제 허망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까지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또 이렇게 뭐 전화번호 알 수 없냐. 저희한테 막 이메일 오고 그래. 하신 분이 있었죠. 심하게는 뭐 3년에서 5년 정도 대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도 한 1년 이상은 기다려야 된다. 이게 이제 요즘 거의 실정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속에서도 들어가시는 분들도 또 계시잖아요. 네.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실버타운에 주택이 타입이 여러 타입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곳은 26가지 타입이 있고요. 거의 대부분 한 10여 곳 다른 타입의 주택이 있어요. 물론 타입이 한 곳인 곳도 있고 두 곳인 곳도 있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10개 정도 다른 타입의 주택이 있다는 거. 그리고 층수가 틀리다는 거죠. 보통 네. 아파트로 치면은 로얄층을 따지는 것처럼 실버타운도 마찬가지로 선호하는 층수가 좀 다르고요. 방향을 또 중요하시는 분들은 방향, 뷰 그렇죠. 이런 것들을 따지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딱 원하는 타입에 원하는 층수, 원하는 뷰 여기에 맞는 주택을 기다리시려면 2년, 3년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버타운 다니면서 저희가 얻은 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힌트를 얻게 된 그런 사례들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희가 서울시니어스 강서타워에 가서 네. 뵌 분인데요. 이분은 본인이 혼자 되셔서 도저히 혼자서 일반 주택에서는 생활하기가 어렵고 약간 몸이 불편하셨고요. 병으로. 그런데 자식들에게는 신세지기 싫고 그런데 이 실버타운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5군데 대기를 걸어놓고 뭐 어떤 곳이 나오든 빨리 나오는 곳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고 들어오셨던 분이죠. 마침 강서타워에서 연락이 이제 빈자리가 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너무 잘 되신 거죠. 네. 거기서 이제 운동팀장님이 또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그 건강 회복하시는데 네. 도움을 많이 얻은 그런 사례를 봤었어요. 그분이 70대 중반 정도 되셨었는데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면은 빨리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실버타운은 501호에 어머님 사시고 502호에 아버님이 사시더라고요.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부부로 입소할 방이 없는 거예요. 큰 방이. 그냥 일단은 작은 거라도 들어가자. 이렇게 옆집에 살고 계셨던 거죠. 나중에 거기서 한 2년 정도 사시다가 큰 방이 나온 거예요. 큰 타입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신 그런 경우인데 아무래도 입주민 우선으로 좀 티오가 나온 것들을 배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네. 큰 타입의 그런 방으로 들어가실 수 있던 네, 사례였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원주택에 사시던 분이었는데 60대였죠. 네. 저희 공파TV를 보시고 아 이건 아니다. 네. 그래서 과감하게 파시고 그리고 실버타운에 들어오셨는데 거기도 이제 좋은 곳이고 대기가 많았잖아요. 네. 그랬는데 어떤 거 상관없이 그렇게 좀 빨리 나오는 곳 그런 곳으로 들어가셔서 6개월 안에 네.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던 그런 또 사례를 들었었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딱 집어서 들어가려고 하면은 좀 길어지는데 이분처럼 나는 나오는 거 상관없이 무조건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뭐 1년 안 기다리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하시는 거죠. 네, 기회가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추세가 이렇습니다. 공파TV를 보고 공파도 지금 50대 중반이지 않습니까? 저처럼 50대이면서 실버타운을 알게 돼서 노후 주거지로 실버타운이 좋겠다. 이런 확신을 얻으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전문직이신 분들이 조금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것 같고요. 지금은 50대 분들이 실버타운에 대기를 많이 걸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 그렇죠. 쪽으로 네, 요즘 저희가 다니면서 이제 시설장님들이나 본부장님들한테 듣는 얘기인데요. 50대 전문직들이 그렇게 실버타운 예약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걸 듣고 좀 깜짝 놀랐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60대서 실버타운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실버타운에 들어가서도 일은 계속 할 생각이거든요. 이분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일은 계속 하는데 노후 주거지를 의식주가 해결되는 곳에서 신경 안 쓰고 해결하고 자기 일에 전념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50대로 대기가 낮춰졌다는 거죠. 80 넘으신 분들은 긴장을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힌트를 많이 얻었잖아요. 네네. 제가 네, 결론을 지어보죠. 특급 비법 탑 시크릿 방출입니다. 네, 첫 번째 일단 들어가겠다 마음 먹었으면 가리지 말고 저는 한 5군데 정도는 대기를 해놓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도 여러 곳 대기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 쳐다보고 있다가 거기 안 나오면 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미리 해놓는 거죠. 네. 아까 50대 전문직처럼 65세 때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 60세부터 대기를 네. 해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미리 대기를 해놓는 거죠. 그동안의 여러 가지 삶들을 정리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저희한테 불만을 이야기하신 분들이 공파TV를 보고 맘 먹고 지금 당장 들어가려고 하니까 지금 없는 거지. 그분들이 여유 있게 한 2, 3년 정도 그동안의 주택이라든지 삶이라든지 짐들을 정리를 하고 기다리시면 나는 그 기간이 행복한 기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좋은 아파트 들어가려고 이제 맘먹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어디 좋은 아파트 딱 찍어놓고 아 내가 꼭 여기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아파트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실버타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여러 실버타운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나한테 맞는 내 경제력에도 맞고 그리고 내가 가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내 취향에 맞는 그런 곳을 한 5군데 이렇게 정도 뭐 발굴을 했다. 공파TV 영상을 보고 그다음부터 막 이렇게 다녀보시잖아요. 다녀보시면서 이제 좀 좁혀지겠죠. 이제 그 리스트가 나한테 딱 있으면 일단은 거기 대기를 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저희가 알기로 제일 많이 받는 데가 더클래시 500으로 알고 있는데 2천만 원부터 또 뭐 조금 이렇게 받는 곳까지 있으니까 미리 대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실버타운에 들어가려고 작정하셨으면 일단 들어가는 데 목적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타입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층수라든지 이런 걸 정해놓고 들어가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 기약이 없습니다. 일단 들어가셔서 생활하시면서 나왔을 때 저는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살고 계신 분이 자리를 옮기는 거고 옮기면 또 한 곳이 비기 때문에 실버타운 업체 입장에서는 살고 계신 분이 옮긴다 하면 더 옮겨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권이 아무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인지상정이죠. 들어갈 하려고 작정하셨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들어가는데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방법은 분양하는 곳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새로 또 만들어지는 곳들도 있으니까 또 그런 곳들을 노려보시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생기는 곳들이 꽤 규모가 있는 곳들이어서 맘만 먹으면 들어갈 수 있고요. 부산에 생기는 VL 오시리아, 롯데호텔 1호점 실버타운이라고 저희가 설명드렸는데 지금 한 10% 정도는 아직 남아있다고. 거의 저희가 볼 때는 한두 달 안에는 다 소진이 될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있고요. 고창 4차도 아직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버타운에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으면 저는 젊을 때 들어가시는 게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실버타운의 그런 스텝 입장이다 그러면 어떤 분은 80대 정도 되셨는데 혼자 되신 그런 분이 들어오시려고 대기를 하고 계시고 또 어떤 분은 60대신데 부부예요. 이런 분들이 들어가시겠다고 이제 같이 대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스텝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먼저 뽑고 싶을까요? 여러분들도 생각 한번 해보시면 여기는 더 활기찬 그런 분위기에 또 이제 입주하시면 내가 별로 손이 갈 게 없어요. 그리고 또 두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운영 면에서도 도움이 더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텝 입장이라면 이쪽 분이 좀 들어오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왕 들어가실 거면 젊어서 들어가시도록 추천을 드립니다. 젊어서 들어가셔야지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을 충분히 돈 아깝지 않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80 넘어서 기운 떨어져가지고 들어가셔서는 저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되거든요. 아깝고요. 그리고 입주민들도 별로 환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렇게 나이 돼서 몸도 아프신데 왜 들어오시나 이러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살다가 나이 드시는 거야. 뭐 원래 내 죽을 때까지 살고 싶어서 입주한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나이 들어서 들어오시는 것들은 조금 안타깝다. 안타깝다. 네. 저희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버타운 다 대기라는데 어떻게 빨리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에 대한 대답으로 저희가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파TV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